있습니다. 벌써 월간 뉴스콩의 11월호예요. 10월호에 소개해드렸던 독립출판물 미스테리 소설 뼈 있잖아요. 그 책이 알라딘 한국 미스테리 추리 분야 1위를 했다고 합니다. 우와! 저는 이럴 때 가장 뿌듯함을 느끼는 것 같아요. 월간 뉴스콩이 사실 저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컨텐츠거든요. 월간 뉴스콩을 만들기 위해서 한 달 동안 열심히 책, 음악, 영화 찾아보고 듣고 써보고 그리고 베스트를 뽑아서 원 저작자분들께 다 일일이 허락을 받습니다. 이 노래 월간 뉴스콩에 조금 넣어서 소개를 해드려도 될까요? 이 책 월간 뉴스콩에 조금이라도 보여드리면서 소개해도 될까요? 이런 식으로 원 저작자분들한테 다 허가를 받고요. 사실 이 허가를 받는 것도 되게 쉽지만은 않아요. 아무래도 제가 책 안에 내용 없이 그냥 제가 쭈절쭈절이 얘기하면은 재미없잖아요. 그리고 음악 같은 경우에도 이거 좋아요 찾아보세요 하기보다 음악을 넣어서 조금 아 진짜 좋다 이렇게 느끼게끔 구독자분들께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런 건데 아무래도 음악 같은 경우에는 조금이라도 제 영상에 그런 음악이 들어가 버리면 아무리 제 영상에서도 광고 수익이 조금이라도 발생하더라도 저한테 안 갑니다. 그 음악 저작권자한테 가요. 제가 이 영상을 찍으면서 아, 난 수익을 위해서 이걸 뽑아낼 거야 이런 것도 아니고요. 제가 좋아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이 월간 뉴스콩을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월간 뉴스콩의 후기 하나하나, 책 후기 하나하나에 굉장히 감사함을 느끼고 독립출판물 같은 경우에는 흙 속의 진주라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좋은 작품인데 알려지지 않았을 뿐이지. 그래서 그런 게 좀 알려졌다. 나를 통해서 알려졌다. 이랬을 때 가장 행복하고 뿌듯함을 느낍니다. 그럼 이제 잡담 그만하고 월간 뉴스콩 11월호 아이템부터 소개해드릴게요. 고고! 월간 뉴스콩 11월호 아이템은 이장센의 퀵드라이 미스트입니다. 퀵드라이 미스트는 제가 롭스에 화장품 구경을 갔다가 이장센 신제품이 나와서 할인을 하길래 한번 보고 있었어요. 그냥 미스트구나 헤어 미스트구나 했는데 퀵드라이 미스트더라고요. 이게 무슨 미스트냐? 우리 여자들은 머리가 길고 숱이 많으면 굉장히 말리기가 힘들잖아요. 특히나 말리는 것 뿐만 아니라 난 고데기도 해야 되는데 빨리 말라야 되는데 저도 항상 그렇거든요. 아침에 머리 진짜 더럽게 안 마르지 막 계속 드라이기는 하고 있지 굉장히 머리 말리는 것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었는데 이 미스트는 어떻게 사용하냐면요 머리를 감고 나와서 일단 타월 드라이를 해요. 물기만 뚝뚝 떨어지지 않게만 쭉쭉 짠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를 칙칙 뿌리는 거예요. 머리에 이렇게 뿌려요. 그런 다음에 머리를 말리면요 확실히 이거 안 뿌렸을 때랑 차이가 많이 날 정도로 머리가 빨리 말라요. 근데 이게 왜 젖은 머리에 뿌렸는데 왜 더 빨리 마르냐 하시면 이거는 보니까 성분에 알코올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알코올이 수분을 빨리 증발시켜 버리잖아요. 근데 단점이 아무래도 알코올 성분이 있다 보니까 모발에 수분을 뺏어갈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냄새가 굉장히 부립니다. 그런 단점이 있는데 저는 뭐 약속이 늦었을 때 뭐 어디 급히 가야 될 때 이거 항상 꼭 뿌리고 드라이기를 하면 훨씬 더 빨리 말라서 이번에 아이템은 위장센 퀵드라이 미스트로 해봤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알코올 성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걸 뿌리고 나서 모발에 꼭 에센스를 발라줘서 보호막을 형성시켜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숱이 많거나 머리 기신 분들한테 적극 추천입니다. 그 다음 음악입니다. 월간 뉴스콩 11월호 음악은 윤종신의 1월부터 6월까지입니다. 유난히 춥던 1월 13일 웃음 많던 그녀를 처음 만났죠. 한 번도 생일을 남자친구와 보낸 적 없... 네, 사실 저의 최애 음악이 015B의 1월부터 6월까지예요. 중학교 때부터 싸이월드 BGM이었거든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노래인데 이번에 월간 윤종신이라고 할 뻔했어. 월간 윤종신에서 나온 1월부터 6월까지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보통 겨울이 되면 뜨끈한 어묵 국물이 생각나듯이 저는 겨울이 되면 1월부터 6월까지가 먼저 떠오르는데요. 1월부터 6월까지 연애의 시작부터 끝이 나와있는 가사의 끝에는 이렇게 끝나요. 밤의 공원도 그 햄버거집도 지하상가 그 밭도
밤짓도. 이렇게 장소가 나와요. 그런데 저는 이 가사들이 너무 솔직하고 추억이 담긴 그런 장소들이잖아요. 그 덮밥집 저 알 수 없겠습니까? 포장된 그런 사랑 노래 가사들보다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윤종신 씨의 절절한 목소리, 절절한 보이스가 굉장히 좋은 곡입니다. 그리고 원곡인 015B의 1월부터 6월까지도 보니까 그것도 꼭 들어보세요. 네, 두 번째 곡은 폴킴의 익스라는 곡입니다. 짜증나는 오후 날씨도 좋은데 괜히 울적한 기분이 드는 게 내가 이상해. 노래나 틀어 벚꽃이라도 피면 그대여 그대도 없는데 나만 또 설레온 세상. 저는 폴킴이라는 가수를 익스라는 노래로 처음 알게 됐어요. 폴킴의 노래들은 약간 숨은 보석 같달까요? 굉장히 좋은 노래들도 많고 폴킴의 뭐 다른 노래? 커피 한잔 할래요랑 이번에 나온 바스코랑 콜라보한 노래도 좋으니까 꼭 한번 들어보세요. 짜잔! 책인데요. 책은 이번에도 독립출판물 한 권, 그냥 책 한 권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꿈수집가라는 독립출판물에 대해서 소개를 먼저 드릴게요. 꿈수집가는요, 제가 헬로인디북스라는 독립출판물 서점에 자주 가는데 거기에 갔다가 사장님이 뼈랑 솜사탕 잘 팔린다고 선생님이 제 영상을 보시거든요. 그래서 잘 팔린다고 그런 말을 듣고 어깨가 으쓱해서 고르다가 꿈수집가라는 책을 한번 골라봤는데요. 꿈수집가는 우리의 꿈, 아 나는 뭐가 될 거야, 나는 뭐 승무원이 될 거야 뭐 이런 꿈이 아니라요. 우리가 잠을 자면 꿈을 꾸잖아요. 그 꿈에 대해서 담은 책이에요. 다른 사람 꿈들을 수집한 그런 책인데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꿈 얘기 듣는 걸 굉장히 좋아했어요. 학교 가면 야 내가 어제 악몽을 꿨는데 누가 글쎄 쫓아왔다니까? 막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도 있기도 하고 내가 어제 네 꿈을 꿨는데 너가 뭐 어떻게 했어? 뭐 어제 나 연예인이랑 꿈에서 뭐 만났어? 다양한 꿈. 그러니까 현실 세계에서는 이루어지지 않는 꿈들을 우리가 많이 꾸잖아요. 그래서 저는 남들이 꿈 얘기해주는 걸 굉장히 좋아했어요. 근데 이제는 뭐 학교 다니지도 않고 저는 일을 하다 보니까 솔직히 남 꿈 얘기를 듣는 게 쉽지만은 않잖아요. 그래서 되게 뭔가 그런 거에 대해서 목말라 하고 있던 차에 꿈수집가를 발견하고 읽었는데 진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직업이랑 실명이 써있고요. 꿈에 대한 얘기가 써있어요. 한 장 이내로 간단하게 꿈이 소개가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꿈은 내가 악몽 꾸더라도 내가 이렇게 하다가 깼다니까? 또 기억도 안 날 때도 있고 되게 애매하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적으로 담겨 있어서 갑자기 제가요 뭘 했다가요 근데 깼어요 뭐 이런 이야기들도 굉장히 많고요. 되게 막 영화 속에서 일어날 만한 이야기들도 적혀있고요. 오히려 꾸며내지 않은 이야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되게 재밌었고 이 책은 약간 지하철에서 가볍게 읽기 좋은 책 같아요. 이것도 제가 저작권 때문에 한번 작가님한테 연락 드려봤을 때 꿈수집가라고 네이버에 치시면 뭐 네이버에 이렇게 지식 쇼핑 이런 식으로 해서 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독립출판물 서점 못 가시는 분들은 꿈수집가 인터넷으로도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책은 너무 노력하지 말아요 라는 책입니다. 제가 인스타그램에서 스포를 많이 했어요. 여기 중간중간에 나오는 일러스트들이 너무 귀여워서 그리고 너무 힘나는 그런 일러스트들이 많아서 인스타그램에 종종 올렸었는데요. 이 너무 노력하지 말라요 라는 책은요, 진짜 책 제목처럼 너무 노력하지 말라는 책이에요. 여기서 제가 읽어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너무 열심히 하는 이유는 나는 가치가 없다라는 전제를 이미 두었기 때문이다. 나의 가치는 이미 내 안에 존재한다. 남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이유는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자신에 대한 평가는 스스로 해도 된다. 열심히 하지 않아도 나는 이미 대단해 라고 믿자. 열심히 했을 때만 부모에게 칭찬받은 사람은 어른이 되어서도 칭찬받고 싶어서 계속 달리기만 한다. 성실하고 향상심이 많은 사람은
자신의 단점만 찾아낸다. 이제 자기 자신을 아무 조건 없이 인정하자. 열심히만 하는 것을 그만두면 기적이 일어난다. 이렇게 써있는데요. 맨 처음에는 뭐야, 뭔 소리야, 열심히 하지 말라니 뭔 소리야 이렇게 받아들이실 수도 있는데요. 저도 종종 이런 생각을 해요. 무조건 열심히만 한다고 해서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다고. 제가 좋아하고 제가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힘이 나서 열심히 하는 거는 좋은데 남들이 시키는 거 억지로 열심히 할 필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책에서는 남의 비율을 맞추려고 나를 깎아내리고 남의 비율을 맞추려고 내가 조금 더 힘들게 하고 거절도 못하고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굉장히 유쾌한 방식으로 거절하는 법과 상대방 기대를 저버리기 이런 방법들이 나와 있어요. 남들이 뭘 하던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남한테 칭찬받는 일을 하는 것보다 자기 자신에게 만족하는 일을 하고 자유롭고 여유롭게 사는 게 더 중요하다고 이 책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월간 연도콩을 하고 있는 이유도 그거 같아요. 남한테 칭찬받고 싶어서 남이 원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어서 내가 원해서 하는 일이니까요. 너무 노력하지 말아요 라는 책은 자존감과 열등감 그리고 남의 시선을 너무 신경 쓰는 분들이 꼭 보셨으면 해요. 지금이라도 우리 거절할 건 거절하면서 우리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자기 자신을 인정하면서 살자고요. 그 다음 영화인데요. 이번 월간 연두콩 11월호 영화는 독립영화인 거인입니다. 거인은 독립영화이기는 하나 SNS에서 굉장히 마케팅이 잘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거인이 처음 나왔을 때 볼까 말까 하다가 이제 한번 보게 되었는데요. 굉장히 사실 절망적인 이야기이긴 해요. 어떤 학생이 집을 나와서 자기 발로 민간단체 있죠. 거기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그렇게 하는 시설, 가족같이 지내는 시설로 향하는데 거기서 굉장히 잘하고 또 모범적이게 보이고 거기가 약간 성당과 연계되어 있는 시설인데 그쪽 신부님한테 굉장히 잘 보이고 난 신부가 될 거라고 하고 앞에서는 굉장히 성실하죠. 그치만 뒤에서는 이렇게 몰래 후원물품을 빼서 친구들한테 팔고 여느 또래 아이들같이 지내던 친구였어요. 그렇게 시설에서 점점 발생하는 일들을 다룬 건데요. 제가 보기엔 이 친구는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갖가지 노력을 다 하는 것 같았어요. 그냥 나도 대학교를 가고 싶고 그러면 이 시설을 계속 머물러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시설에서 조금만 잘못하는 친구가 있으면 자기도 쫓겨날 위험에 처하기 때문에 막 오래 산 친구지만 막 같이 내치고 그렇게 되게 적극적이게 정말 그 집에서 살아남으려고 애를 쓰거든요. 그러면서 벌어지는 일들을 다룬 건데 제가 약간 이런 암 걸릴 것 같은 영화를 잘 못 봐요. 근데 보면서 같이 눈물을 쏟아냈던 것 같아요. 그 친구는 그냥 자기도 정말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건데 오는 건 계속 절망뿐이고 그런 부분 되게 저도 보면서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연기하시는 그 주인공분이 굉장히 연기를 잘하십니다. 너무 실감나게 너무 잘해서 특히나 10대, 20대 분들한테 많은 공감이 될 것 같은 영화입니다. 많이 마음이 쓰리고 힘들지만 여운이 많이 남는 영화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보시길 추천을 드릴게요. 네, 이렇게 해서 월간 연두콩 11월호가 끝났고요. 오늘도 역시나 서서 몇 시간을 촬영을 했는데 나오는 건 조금이겠지만 그래도 저는 행복합니다. 이번에 추천드린 제품, 음악, 영화 다 많은 애착이 가는 것들이거든요. 여러분들도 보셔서 같이 감정을 느꼈으면 좋겠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버튼도 눌러주세요.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